그거를 이제 도미만 먹은 게 아니고 연근을 같이 먹었어요. 연근 잘라서 보면 굉장히 끈적끈적하죠. 요게 이제 뮤신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이 뮤신이라는 성분은 위장관을 좀 보호를 하고 소화도 촉진을 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콜라겐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연근과 도미를 함께 먹는 건 궁합도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도요 사실 꾸준히 콜라겐을 먹고 있거든요. 내가 먹는 그런 콜라겐하고 어린 콜라겐하고는 또 뭐가 틀린 거예요? 일단 이 우등생이 챙겨 먹는 어린 콜라겐은 어리다, 영의 뜻이 아니라 물고기 어에 비늘 인자를 붙여가지고 만든 생선 비늘에서 추출한 콜라겐이다 라는 뜻의 어린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은 단백질이다 보니까 아미노산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만든 분자량이 굉장히 큰 이제 분자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 콜라겐을 우리가 먹어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려면 이 분자 크기를 얼마나 작게 쪼개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분자 크기에 따라서 콜라겐도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학생한테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 콜라겐을 분자량 단위가 있어요. 단백질의 분자량 단위 어떻게 부를까요? 잘 모르시나요? 그건 몰라요. 달타냥의 동생 달톤입니다. 네. 이 분자량을 따지는 단위를 달톤이라고 해요. DA1. 달톤의 수치가 작다는 건 분자량의 크기가 작다는 거니까 흡수가 잘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크기가 작다라고 알려진 2세대 어류 콜라겐이 보통 한 200에서 300 달톤 정도 된단 말이에요. 자, 3세대 어린 콜라겐은 173 달톤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어류 콜라겐보다 그 사이즈가 더 작죠. 선생님, 이건 운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화 광선 173. 콜라겐 달톤 173. 이게 뭔 우연이죠? 실제로 이 173달톤의 분자 크기를 가지고 있는 3세대 어린 콜라겐은 본인 갖고 있는 머리카락 굵기에 15만 4천분의 1 정도 크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만큼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손상된 피부 콜라겐을 채워주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이겠죠. 아, 자, 이 물이 들어있는 비커가 우리 몸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외부에서 이걸 먹으면 장을 통해서 피부로 들어가야겠죠. 자, 여기에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이게 세대별 콜라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세대, 2세대, 3세대. 크기가 가장 큰 이 부분이 1세대 66 콜라겐이고요. 일반적으로 1세대 66 콜라겐은 분자 크기가 한 2000에서 5000 달톤 정도 된다고 해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자, 66 콜라겐을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66 콜라겐을 먹게 되면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뭐, 떠 있어. 좀 저어준다라고 해도 우리 몸에 들어오지도 않죠. 네, 뜨네요. 전혀 흡수가 되지 않아서 소용이 없겠죠. 2세대 어류 콜라겐을 한번 투입을 해볼게요. 어류 콜라겐은 투입하면 일단 흡수는 됐어요. 분자 크기가 작으니까. 근데 피부까지 녹지는 않네요. 몸에는 들어오지만 이용률이 떨어지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우등생이 먹었던 3세대 어린 콜라겐을 한번 먹어볼게요. 똑같이 한 두 스푼 정도 먹어볼까요? 역시 잘 흡수가 돼서 살짝 저어주면 쫙 퍼지네요. 완전히 용해가 돼서 한 몸이 되는 거죠. 어머나. 2세대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훨씬 피부까지 흡수가 용이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것, 들어와도 이용이 적은 것, 우리 몸에 잘 들어오고 이용까지 잘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피부에까지 이용이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 콜라겐은 우리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몸에 들어왔을 때 그 자리에 싹 하고 안착을 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퍼즐처럼 완전히 완벽하게 맞춰지는 거죠. 퍼즐도 여러 가지 중에서 모양이 딱 맞는 녀석이 들어가야지 완성이 되잖아요. 어린 콜라겐이 피부 속에 있는 콜라겐과 굉장히 동일한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잘 흡수가 됐을 때 피부까지 이용이 딱 되기도 훨씬 더 쉽겠죠. 콜라겐을 채워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네요.